올해부터는 뭐 이제 생일부터 상처가 생겼으니까 올바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액땜 했고. 그럼 액땜 아주 큰 액땜이지. 잘 되려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아 곰 얼굴 완전 쾌한 것 봐. 짜잔. 못 뜬다. 아 맞다 맞다 지금 곰. 빠밤. 아유 내가 뭔 속상해서 뭔. 여러분 오늘은 곰씨의 생일인데 곰씨 부상이 있었습니다. 진짜 무슨 불쌍한 개 밥 주려다 개가 저 물었어요. 어. 아 진짜 한두 개 물린 게 아니어갖고 꼬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주사도 화장품 주사? 화장품 주사랑 항생제 맞고 이거 하는데 마취 주사 맞고. 아휴 고생 많아. 근데 마취주사가 더 아픔이지. 마취주사 아프지. 마취주사가 훨씬 아픔. 띠용. 그래서 여기 몇 바늘 꼬맨지 모르겠고 아무튼 엄청 많이 꼬맸어요. 액땜했다고 생각해. 올해 좋은 일이 가득가득 생기기를. 피를 봤다. 그러니까. 저 피 보고 꼬맸어. 속상해가지고 진복이 생각하고 그냥 줬는데 애는 먹을 걸 준다고 생각 안 하고 먹을 걸 오히려 뺏는다고 생각했는지 제 손을 물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래서 생일인데 풀 저와 케이크와 저 손으로 도저히 생일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 케이크는 사제 케이크 선물 받은 사제 케이크가 그리고 곰 또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다 품절이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 구하기 좀 그나마 수월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 생일 선물로 줘가지고 이거 먹는 거 한번 도전해보려고. 제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일단 같은데 도전. 일단 도전. 일단 도전. 진복이 올라와 그럼. 진복이 아빠랑 같이 생일. 야 꼬랑지.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곰씨의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고 부세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번 연도도 생일을 이렇게 축하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남원에서는 이런 생각 못 했었는데 그래 당진으로 와서 뭐 케이크도 먹고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웃으면서 찍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뭐 이제 생일부터 상처가 생겼으니까 올바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액땜 했고. 그럼 액땜 아주 큰 액땜이지. 잘 되려고. 올해는 유튜브도 잘 되고 직원들도 이런 아픔 없이 건강한 한 해? 내년엔 또 다른 소원으로 이제 또 제 소원은 비밀로 간직하고. 오케이! 대박! 아무튼 고맙습니다. 올바도 고맙고 세나도 고맙고 케이크 간단하게 맛보고. 아 근데 곰이 네, 지금 오른손을 다쳐갖고 그래도 케이크 뭐 위에 조금이라도 먹어봐야죠. 어떻게 먹어? 딸기 먹어봐. 나는 이거 뭐, 아! 조금 센스 없어. 왜? 딸기 꼭다리 안 뜯었어. 꽁다리 있는 거 봐. 딸기 하나씩 나눠 먹는 거야? 오케이. 꽁다리 있는 거 처음 보고. 그러네. 실하냐? 얘가 그렇게 혼자 나눠먹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몇 인분이야? 8개 들어있대. 와우 이런 거 봐. 스프만 들어있는 거 같아. 대용량 스프. 그냥 있다 스프. 와 근데 면이 생각보다 작아서. 뭘 작아? 작은데? 똑같은데 평상시 면 먹는 거랑. 위에다 스프를 뿌리지 말고 아래다 뿌리라던데? 왜? 면 아래? 몰라 후기 보니까 막 그렇던데? 면 아래? 면을 다 뺀 다음에. 아 면을 다 뺀? 아래다 넣던데? 물 2.2리터. 와 물 2.2리터? 5분이나 해야 된대. 5분 후 이게 무슨 식판처럼 돼있어? 어허허 신기하게 생겼다. 보니까 여기다 덜어서 먹으라고. 아니 내 곰손이 작아 보이기도 처음이네. 커. 이거 인간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원래 5분 하라고 했는데 한번 열어봐야 될 거야. 어? 위에가 모자라 한번 뒤집어줘야겠다. 우와 오. 와 라면 냄새 장난 아니다. 희망이는 왜요? 희망이는 왜요? 난리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든다. 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곰 각오가 남다름. 다 익었어? 아, 나 부은 거 안 좋아하는 거지. 야, 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나봐. 와, 저 판에 던 거만 일단 사발면 두 개 분량이야. 김 뭐라 뭐라. 근데 라면 들 수는 있다. 김 안 들여도 돼. 아, 진짜? 안 들려. 야, 그래도 너 오늘 꼬맸는데. 김 안 들려? 아 옛날 맛이 나는구나 이게.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야? 응 초딩 때 먹었던 그 맛이 나. 맛있다.
면도 얇아서 두꺼면을 좋아하는데 얘는 왜 잘 넘어가지? 배고파서. 배고파서. 아니 오늘 너무 바빠갖고 병원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하느냐고. 지금 시간이 지금 9시 반인데. 이 정도면 되잖아. 더 봐? 응. 뿌려. 빨리 더 올려야 돼. 세상에서 칠 치는 게 남은 거야. 지금 곰 뱃속에서도 뿔고 있고 요 안에서도 뿔고 요 사발면 안에서 급하. 빨리 끊기 전에 곰 현기증 나요. 전에 어떤 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다고. 이제 한 60% 산 것 같은데. 얘 이제 막판 스포츠야 뭐야? 야 뭐야 거의 다 먹었네? 거의 다 먹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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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면발 거의 없어. 돌았네. 저게 사람이야 곰이야? 나 지금 목갈 찼어. 아 근데 곰이 아까도 있잖아 엄청 맛있는 표정이었거든. 맛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온다. 얘가 지금 목구멍까지 찬 표정이야. 지금 고통스러워. 아니 이거 뭐 처음에 한 4, 5개까지는 추억으로 먹는다 쳐도 6개부터는 힘들어지네. 아 이거는 온 가족용이야. 온 가족. 이거 온 가족에도 못 먹었대. 아 그럼 이거를? 8인 가족! 솔직하잖아 소식. 아 요즘 조금 먹어서 쌤은 절대 이해 못해. 그래서 내 가족이 먹었는데 실패했다잖아. 말도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곰은 곰임으로 해냈네. 아 그래 먹어보자. 어메! 사실 내가 느려진 게 느껴진다. 처음이랑 달라. 씹는 것도 느리고 지금 젓가락이 입에서 넣는 속도도 표정 봐. 지금 씹는 속도가 내 평소 씹는 속도. 지금 목까지 찼어. 이번에 아까 죽었더니 원래 목이 연결사에 계속 씹고 있네. 고마 되새김질해요? 너 원래 세 번도 안 씹잖아. 너 지금 10번도 넘게 씹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가자. 못 먹는다. 전 성공. 와. 와우 대단하다. 곰. 나 이거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게 아니야. 아, 다신 안 하는 걸로? 안 해. 쉽게 먹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양 많은 양은 못 하겠다. 오늘 생일이어서 이렇게 선물 받은 도시락 라면도 한번 먹어보고. 아무튼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좀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튜브 하면서 이런 뭐 저희가 살아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뭐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사건 영상들도 많이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먹는 영상도 가끔 올릴 테니까 보러 와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빨리 10만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아, 나 너무 저 배부른 표정 봐.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